예, 정렬과 도발을 아주 뮤직비디오에서도 마음껏 뽐냈던 화사의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운데 딱 서주시고요. 자, 레드문이라는 앨범을 들고 돌아온 마마무의 화사양입니다. 아, 이제 곱창은 잊어라. 이제는 정렬과 도발만이, 예,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도발적인 카리스마를 뽐내고 있는 화사양입니다. 카리스마 넘쳐요. 좋습니다. 자, 시선 오른쪽도 살짝 깨 주시고요. 어깨 계실 때는 넘어가시고. 자, 왼쪽에 계신 분도 넘어가주시고요. 빛이 정말, 예, 정결적이면서도 역시. 네, 왼쪽, 저, 예.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주자 화사양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마무의 두 번째 멤버, 휘인양 나와주세요. 역시 카리스마 있는 보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휘인양입니다.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자, 이번 레드문, 특히 타이틀곡, 너나에의 이제, 캐릭터 컨셉이 정렬과 도발입니다. 여기가 납니다. 네, 여기가 브라질이다. 자, 휘인양도 마음껏 카리스마를 뽐내고 있습니다. 야, 마마무 노래를 이렇게, 예, 정렬적으로 듣다 보니까 올여름 더위, 예, 싹 가시겠는데요. 네,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맞춰주시고요. 왼쪽에 계신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휘인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마무의 리더 솔라양 나와주세요. 본인 소개대로 도레미 파솔라. 예,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본명 용솔언니로 불리고 있는 솔라. 제 친구 지금 중학교 친구가 김용선이거든요. 자, 중학부터 대신에 자, 정렬과 도발. 자, 카리스마 갑니다. 좋아요. 오, 자, 슬슬 도발하죠. 슬슬, 아, 순간에 슬슬 시동 겁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 한번 봐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소금 타기 시작하셨다가 역시, 너나해. 예, 멋진 포즈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자, 왼쪽에 계신 분들 기다려주세요. 한번 봐주시고요. 좋아요. 슬레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앨범 레드문, 네, 문별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무겁죠? 자, 각자 이제 캐릭터 색깔을 소화해야 되는 프로젝트 앨범의 주인공이죠. 자, 레드문의 주인공 문별양입니다. 아, 정말 아까 좀 폭발적인 랩 부분에서 정말, 예, 이상민 씨를 능가할 정도로. 흥지척이 나버려. 아, 분별이야, 흥지척 좋아요. 흥지척 좀 구이 좋습니다. 예. 자, 정렬적인, 도발적인 카리스마 눈빛. 아, 좋습니다. 예, 그렇죠. 도발적이에요. 카리스마 있죠? 예. 자, 오른쪽도 한번 시선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왼쪽. 바로 자,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좋았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 이제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드문 두 번째 앨범을 들고 나온 마마무 내부의 카리스마를 마음껏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아, 단체로 너나해 포즈겠죠? 예. 아, 도발적이에요. 정말, 아, 너나의 그 앨범은 정렬과 도발입니다. 예, 남미. 자, 이번엔 또 오른쪽도 한번 살짝 봐주시고요. 자, 이번 앨범 특색의 관계 정말, 예, 눈빛들이 아주, 예, 기세가 대단합니다. 여름철학자는 우리 마마무입니다. 자, 이번엔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팬들에게는 또 비글비가 가득한 또 예, 그룹이다 보니까 살짝 좀 사사하게 좀 예, 자 자연분방하게 마지막 정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마무 느낌 살려서 마마무 느낌 살려서 자, 이번 레드문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나 둘 셋.